살라마시앙,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 최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한 아세안 엑셀 프로젝트에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 강의하는 여기 최만넷, 최만.net에 가시면 스피치 강연에서 오늘 날짜 2021년 12월 18일 여기를 클릭, 오늘 날짜 옆에 강의안을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2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다양한 컴퓨팅 활용 교육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실감형, 실감 컨텐츠 관련해서 2015년 구글 익스페디션 베타 테스터 이후로 2021년 현재 아반티스 월드 한국 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를 이용해서 학생들과 함께 친구는 여기 와서 20초씩 합니다.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강의안에 리스타트 있는 눌러, 리스타트.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제 강의안에 가셔서 동영상 URL을 가지거나 아니면 유튜브 주소 유튜브에서 보기로 하셔서 전체 수업 사례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한 수업 사례는 한국의 여러 신문들에서 언급이 되었고 뉴스에서도 나와서 한국 선생님에게 공유를 하였습니다. 장비는 써서 저는 고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해요. 놀라워요. 저는 이 친구가 더 놀라워요. 정말 충격적인 한 것을 공유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렇겠지만 한국도 지금 지난주 코로나 상황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화상 채팅으로 담임 선생님과 반 친구들을 온라인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 뉴스에 나온 모습입니다. 코스페이시스는 가상현실을 만드는 툴인데 초창기에 전 세계 여러 선생님과 교류를 했습니다. 저는 글로벌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일본이나 인도나 아직 저는 인도네시아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미국, 홍콩, 일본, 작년 초에 런던, 영국 런던 악셀에서 클래스 VR 활용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So I was in next last week. I have been. I was in Hong Kong. 좋습니다. 한국의 여러 선생님께 가상현실 활용, 실감형 활용 수업과 교육에 관련된 원격 연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실감 교육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정부 주도. 다른 하나는 개인 주도입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활용 교육의 큰 트렌드로 한국 사회 전체가 이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 주도 디지털 교과서 내 실감형 콘텐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웹 디지털 교과서에 접속하셔서 이 주소로 접속하셔서 샘플 아이디와 샘플 비밀번호로 들어가셔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구독을 하신 후에 교과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교과서 안에는 AR과 VR로 실감형 콘텐츠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감형 콘텐츠의 목록은 이 단축 주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중학교 사회 과학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를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고요. 실감형 콘텐츠 안에 들어가면 말레이시아에서 인사하는 모습을 학생이 VR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인사의 방법,
연도의 인사의 방법입니다. 장애우 체험을 하기 위한 편경 가상 체험을 이렇게 하는 컨텐츠도 정부 주도의 실감형 컨텐츠에 있습니다. 최근 제가 테스팅한 독도의 모습을 실감형 컨텐츠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독도를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이러한 실감형 컨텐츠를 가지고 독도의 모습을 제어하며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도 정부는 디지털 교과서 외에 와그작 사이언스와 같은 앱을 여러 선생님들에게 제공하여서 과학 실험이나 자연 탐험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한 꼭지는 정부 주도로 하는 안전교육입니다. 2014년에 한국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수학여행 여객선이 바다에 침몰하는 사건인데요. 우리는 그걸 세월호 참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후로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에서는 주 1회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육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에 생활교육이 강화가 안전교육이 강화가 되어 창의적 체험활동과 여러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마다 안전교육을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나침반 안전교육을 아침 5분 동안 보도록 합니다. 대전교육청은 학교별 학습자료를 배부하고 경남교육청은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애니메이션이나 카드뉴스나 웹툰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실감형 콘텐츠 안에도 안전에 관련된 교육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안전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을 360으로 사전 답사 후에 안전교육을 학생들에게 360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스케이트를 탈 때 안전교육 내용이고 현장 체험 학습을 갈 때 안전교육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선생님들은 360 카메라를 흔들어서 지진을 만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러한 지진 상황에서 대피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컨텐츠를 스스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실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한국의 교실에 이 와이파이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여러분께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와이파이가 빠른데요. 교실에서는 아직까지는 빠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4K로 돼 있어서 더 느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좀 화질을 낮춰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360 영상은 크게 동그랗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은 더 안 보이네요. 이 지진 대피 요령을 체험해 봅시다. 지진 대피 영상이 안 보이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지진이 하겠습니다. 발생하면 다음은 대중교통, 버스를 탈 때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하는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버스를 직접 타서 만약 적당한 자리가 없다면 차량의 핸들룸을 견딜 수 있게 손잡이를 꽉 잡아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카드보드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여기에 결속시켜서 학생들에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아시듯이 유튜브 앱에서 360을 검색하면 다양한 형태의 카드보드 자료
360도 자료들이 나옵니다. 이 영상은 화면을 호러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너희가 선명한 세계에 원숭이들을 혼자 살지 않고. 다음은 AR 관련입니다. 증강현실 내용인데요. 우주선에서 왔다 갔다 해보네요.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한 태양계를 자 마커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우주선이 왔다 갔다 이렇게 보이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산을 가르칠 때 증강현실로 화산을 가르쳤습니다. 생물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심장 안까지 갔어? 있는 심장을 징그러? 너희 몸속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태양계 수업을 할 때 태양계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자기 손 위에 지구를 제어하면서 볼 수 있도록 자, 친구가 들고 자기 손 위에 지구를 이것은 인도의 스타트업에서 나온 솔라 AR 툴입니다. 마커를 여러 가지 마커를 태양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돌면 이렇게 마커가 돌아가는 것을 한국에서는 이러한 증강현실 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네이버 들어보셨나요? 네이버에서 만든 주니버 앱 동물 콘텐츠입니다. 지금 밖에 보이는 것은 제 교실입니다. 교실에 코끼리를 소환해서 이렇게 코끼리에게 바나나를 먹여보고 고기를 먹여보고 그러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다음 로드뷰와 네이버 로드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 지도에서 그 이러한 스트리트 뷰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이러한 지도 서비스들이 있어서 더 입체적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플랫폼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됩니다. 더 실감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 수업에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를 탐색해 보세요. 같이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교훈은 행정수도로 하세요. 수도가 아닌 것 같은데. 터키 과학 수업에서 지구와 달이 뭐라고? 학생들에게 자, 또 이동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말이냐 하고 VR을 처음 활용해서 교육에 제공하는 때인데 이 가상현실을 보는 HMD가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제 스마트폰을 그 HMD에 넣어가지고 TV에 미러링해서 한 개로 이렇게 수업을 독도의 모습을 학생들과 같이 카드보드를 이용해서 본 수업 내용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독도의 앱을 실행해서 실감나게 마치 독도에 있는 것처럼 체험을 360 연상을 활용하고 분석하는 수업을 했는데요. 학생들의 모습을 제 수업 현장을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360도 카메라로 찍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머리가 길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정적 이 결정적 순간을 이렇게 수업으로 찍었습니다. 다음은 수업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을 이렇게 담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잘 따라줘서 이렇게 수업을 찍었습니다. 화면이 흐린 이유는 이 전문가용 고해상도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360 카메라라서 이렇게 흐리게 나옵니다. 감옥 게임을 활용해서 게임 형태로 영어를 배우는 그러한 수업 내용인데요. 이렇게 360도를 찍어가지고 수업 전반의 각도를 알려줄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구글의 정책이 바꿔지지만 이 유튜브가 그나마 360도 영상이나 영상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VR 수업 자료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래스 VR은 영국에 있는
완성형 HMD를 말하는데요. 학생들이 보이는 화면을 예전 구글 익스페디션처럼 교사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디를 보는지 교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이 수업은 클래스 VR로 상어를 보는 모습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이 어디를 보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여기 보세요라고 제어를 할 수 있는 영국의 툴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글로벌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에서 어떻게 홍콩으로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들을 살펴보니까 이 클래스 VR과 이따 말씀드린 멀지 큐브 그리고 코스페이시스 EDU 에듀를 이 세 가지로 그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홍콩에 제가 다녀온 여행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수업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기회가 있으면 인도네시아에 가서 360을 찾아서 학생들에게 보여주시겠죠. 갈 수 있도록 갈 수 있기 희망합니다. 과학 교과에서 버섯을 그러면 학생들이 버섯을 증강현실로 제어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큐브로 학생들이 증강현실을 만들어서 자기 큐브 봅니다. 자신들이 보는 화면 뭐가 보인가요? 한국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라는 전쟁에서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을 학생들이 힘든 삶을 느끼는 그런 여러분이 5학년 1학기 때 이 전체 수업 영상 때에서는 여러분의 유튜브 주소로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한국어지만 보시면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해외로 우리는 여행을 갔습니다. 다른 나라의 가을 모습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수업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뭐 할까요? 전쟁 후에 기념비를 못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학생들을 가상현실로 전쟁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구뿐만이 아니라 달로 자 오른쪽에 터치패드를 위아래로 해서 위아래로 해서 달 착륙선을 움직이거나 달에서 싸우거나 들어가거나 이건 지금 2년 전이라 학생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죠. 그리고 깊은 바닷속을 체험해서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생물을 탐험을 하였습니다. 이건 영어 자막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사람 엉덩이 보인다요? 학생들이 여러분이 더 입체감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상현실을 활용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질려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모습을 360으로 찍고 그것을 다시 가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러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역시 학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자기를 보고 이렇게 하는 수업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밖에를 못 나가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고 전 세계에 여러 가지 동물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렇게 적기도 합니다. 세계의 여러 미술 작품을 증강현실로 감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게 되세요. 오른쪽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우주를 걸어다니면서 학생들이 화성도 가고 뭐 화성도 가고 금성도 가면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상현실에서는 상상력이 무제한 상상력만 있으면 무제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주뿐 아니라 이제는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그러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미래로 가는 차를 타고 학생들은 자신의 상상력과 진짜요? 체험을 더 늘렸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를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함께 이야기를 함께 또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2021년 올해도 그 신기한 체험 속으로 편하게 들어갑니다. 학생들은 동물을 보고 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보고 싶은 거 네 개 중에 하나 VR을 활용해서 거기 보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클래스 VR 활용 교육 영상 여기 주소에서 여러분들이 쭉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수업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는가, 저는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는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컴퓨팅 중심, 가상 중심, 그러한 가상과 현실이 혼전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상을 보기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상 현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제가 코스페이시스 초창기 때 대사를 하고 지금도 한국 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아직 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코스페이시스는 다양한 디바이스로 만들어가지고 볼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코스페이시스로 이렇게 만들고 우리 학교가 준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 광복궁을 만들어서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코스페이시스로 학생이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경복궁으로 들어가서 한국의 유명한 궁궐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3학년 학생들이 It's big, it's wet, it's small 다른 학생들이 건물보다 크게 하는 It's big 3학년 학생들이 6학년 학생들에겐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네 미래에 뭐가 될래? 이 친구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미래에 자신이 살 인테리어, 자신이 만들 부엌의 인테리어를 디자인한 거를 만들고 카드보드로 직접 보는 그러한 수업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6학년을 올해는 가르치고 있는데요. 원기든 원뿔 구로 가상현실을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원기든 원뿔 구를 가지고 다양한 왜 만들었어요?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코딩도 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작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국어 시간에 영화를 감상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영화를 함께 감상한 후에 코스페이시스로 그러한 어떤 느낌이 드니 하고 학생들에게 만들라고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영화 감상. 아까 말씀드린 멀지큐브 이야기입니다. 멀지큐브는 6면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하는 증강현실 툴인데요. 학생들에게 멀지큐브로 우리 반에 지금 연말이 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작년에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기억에 뭐가 남나요? 라고 했더니 이 남학생들을 걸그룹으로, K-POP 스타 걸그룹으로 데뷔시킨 게 기억에 남는다고 해서 남학생들을 이렇게 데뷔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여학생들이 멀지큐브로 만들었어요. 와, 진짜 잘 만들었다. 큰 멀지큐브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볼 수 있고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의 두 가지 이제 그 대세가 메타버스라고 했는데요. 그 메타버스 툴 중에 하나인 모질라 허브 활용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질라 허브는 파이어폭스, 크롬 브라우저와 같은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만든 오픈소스 툴인데요. 우리는 모질라 허브에서 제공하는 툴을 가지고 학생들과 우주 농장을 가기도 하고 깊은 바다를 가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비행선을 체험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친구들도 있고 고래뱀이 보고 있죠. 그래도 일단은 공짜니까 체험해 보게요. 스피드 체크하세요. 다음은 이 모질라 허브를 이용한
한국의 벤타버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국의 이 불국사라든지 이 고대의 사원들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 사원, 그 고대 유적을 우리가 가상현실로 함께 이렇게 들어간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의 차이점은 이 아바타들이 보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함께 보여요. 그래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 석굴암 불국사로 갔기도 하고 감은사지 첨성대를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 우엉이가 있어? 첨성대의 학생들은 올라가서 지금 첨성대는 우리가 거기 반응으로 보존 보호하려고 못 올라가는데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 올라가서 체험을 하고 학생들은 실제로 가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툴은 모질라 허브를 이용한 영국의 어반티스 툴입니다. 영국은 이 어반티스 툴로 다약 300여 가지의 움직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는 뚜비코 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메모리를 들어가고 스마트폰 안에도 들어가서 없어요? 학생들과 함께 체험을 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심장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몸에 있는 다섯 가지 오감, 감각들을 우리가 느껴보는 수업을 진행하기도 눌러보세요. 촉각이죠 이건. 왔다 갔다 해요. 야. 청각을 가지고 노는 요즘 기후변화 문제가 많은데 기후변화 이슈를 우리가 굉장히 굴뚝으로 올라간 태양의 에너지를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위에 못 올라가고 있죠. 이러한 기후변화를 학생들과 메타버스로 지켰습니다. 지구 핵 안으로 들어가는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느린 게 기억에 남아요. 열심히 잘 들어와 보았습니다. 카드를 가만히 떼면 자동적으로 올라올 지구 안으로 들어가 볼 백설공주를 아신가요? 백설공주에 나온 이야기를 유명한 이야기를 거기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마녀가 살고 있는 마녀가 그 자기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공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울을 만나기도 하고 그 난장이가 있는 그곳도 가고 백설공주가 잠을 자고 있는 그 반대의 공간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태양계를 지나가는 수업을 했고요. 백악기, 공룡을 만드는 수업을 했습니다. 한국에 혹시 제페토라고 들어보셨나요? 제페토와 비슷한 이플랜드 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 이 프렌드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내 아바타를 소개하는 그러한 수업을 했습니다. 왜 눈은 파라? 다음은 제페터를 활용해서 서울의 롯데월드라는 그 놀이기구 타는 곳이 있어요. 여학생들은 놀이기구 타는 것보다 케이팝스타 이렇게 던던댄스를 추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제일 앞에 있는 함께 누구예요? 아바타로 모여서 춤을 추고 멋진 추잖아. 남학생들은 이 청룡열차를 타고 실제 본인들이 열차를 이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페토로도 지구온난화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비스듬히 보게 한 다음 지구온난화를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프 게임을 이용해서 학생들은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잘 안 보이나 보네. 아름다운 섬인 독도 멀쩡됐다고? 독도에 지금 돌고래가 있는 데가 독도를 체험하는 제페토 수업을 빨리 올라왔나요? 진행을 했는데요. 한 둘러보세요. 독도에 이 위에 올라가서 옆에 섬도 보고 학생들은 같이 가상에서 이렇게 아바타로 독도를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체험을 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구글 아르테인 컬처를 이용해서 학생들은 이 통합 미술 수업을 AI와 연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구글 아르테인 컬처 또 하나의 플랫폼은 게더타운인데요. 줌처럼 생기는데 그 아바타들이 움직이면서
줌처럼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는 툴입니다. 이 게더타운에 있는 식물원을 학생들과 소리지르기 마음을 하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셜이라는 툴과 이제 메타버스 관련 툴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스페이스라든지 이 프레임 VR 같은 툴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끊긴 이유는 제게 주어진 30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모습을 선택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 제 모습이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기술은 바꿔져서 보일 수 있는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인데요.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진행이 됐고 과거의 흑백 영상을 이 칼라 영상으로 복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영상을 찍기만 하면 만화로도 보일 수 있는 기술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VR 활용 교육을 제가 운영을 하는데요. 이 VR 활용 교육자 모임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생님과 한국의 선생님들의 이러한 교류들로 이러한 인사이트들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도록 오늘의 그 모임, 오늘의 이 발표와 여러분들의 이 교류들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오늘 발표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테르마 가셔. 예.